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새로운 거 해볼까? 안녕 이쁜이들, 난 눈쟁이라고 해. 원래 하던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할 제품 타블렛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타블렛을 썼었어요. 제가 원래 사용했던 제품은 와콤사의 CTL672라는 보급형 제품이기는 한데 제품 자체 퀄리티는 나름 괜찮아서 잘 썼던 제품입니다. 근데 문중이님은 무슨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도대체 왜 타블렛을 이렇게 사재끼냐, 그냥 이거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 타블렛을 새로 구매를 했냐면 바로 무선 때문입니다. 타블렛을 더 자주 안 쓰는 유저기 때문에 안 쓸 때는 박아놨다가 쓸 때만 잠깐 꺼냈다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제가 무선 타블렛을 많이 찾아다녔었는데 적당한 크기를 가지면서 스펙도 괜찮으면서 하는 그런 제품들이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타블렛 뭐 나중에 신제품 나오면 사야겠다 하고 안 보고 있다가 요즘 이제 장비 가리를 하면서 그때 타블렛 사려고 했었었는데 하고 타블렛으로 이용한 이런 좀 설명하는 컨텐츠들을 하려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XP펜의 데코LW라는 제품입니다. 약간 중소기업 이런 회사는 제가 들어본 적이 딱히 없거든요. 뭐 테스트도 해볼 겸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까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픈! 제품 본품이 이렇게 있고요. 뭐 견고하게 딱히 나쁘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막 비싼 느낌은 아니긴 한데 버튼 자체도 달려있고 상당히 괜찮다. 원래 사용하던 제품 같은 경우는 버튼이 없었어요. 이런 것도 썼었거든요. 펜 그거 하는데 이게 8비트202라는 제품인데 요거에다가 이제 매크로 키 할당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버튼만 써도 딱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 할당만 해두고. 그리고 부속품 워런티 폴리시 이렇게 있는데 필요 없을 것 같고 여분 펜촉을 무슨 10개나 주고요. 이렇게나 펜이 빨리 닿나요? 그 다음에 펜이 있습니다. 펜촉이 달린 펜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였죠? 이게 막 갈아끼울 때 쓰는 거였나? 아무튼 그 쇠떼기 링, 그리고 USB-A to USB-C 젠더,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 USB. 이거 아마 휴대폰 같은 데 꼽아서 쓸 때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기본 케이블 같은 경우는 C타입 쪽은 기역자 케이블에 USB-A 타입, USB 2.0인 것 같죠? 케이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에 보면은 USB-C 포트가 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뭐 충전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약간 실리콘 같은 부드러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충격 흡수되는 퀄리티 자체가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USB 동글입니다. 이거 아마 2.4GHz 직접 연결이 되는 거지 않나 싶어요. 아닌가? 블루투스 동글인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에 블루투스 동글이라면 굳이 꼽아서 사용할 필요 없을 겁니다. 제 메인보드에도 이제 블루투스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블루투스 동글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정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보면은 블루투스 수신기라고 적혀있네요. 한번 동글을 연결을 했을 때랑 컴퓨터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블루투스를 썼을 때 레이턴시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면 알겠죠? 실제 PC 같은 경우도 블루투스 모델이랑 일반 모델이랑 썼을 때 딜레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펜으로 썼을 땐 아무래도 더 크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같은 게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제가 이제 왼손잡이기 때문에 펜을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아마 뭐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누르고 상당히 촉감도 괜찮고 요거 썼을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볼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신제품이라 그런가? 펜 자체는 앞이 조금 더 도톰한 느낌? 보시면 펜을 딱 비교를 하면은 도톰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버튼 같은 경우는 와콤의 앞뒤로 두 개가 달려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버튼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펜에 있는 버튼은 솔직히 쓰기가 불편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자주는 안 썼었거든요. 아무튼 PC에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네요. 이 단축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지정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설정을 할 수 있네요. 이 여기 있는 단축키들을 이제 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칸으로 표기가 되고 상당히 괜찮다. 일단은 제가 뭐 포토샵으로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림판 3D 사라졌네? 3D 그림판 사라졌네요. 윈도우 11 오면서. 근데 일반 그림판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안녕 하세요 눈쟁입니다. 확실히 유선 버전에서는 딜레이가 이거 작다. 불편하네. 컨트롤 G나 이런 걸로 되돌리기로 써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불편합니다. 확실히 그림판 이거 말고 무선 버전으로 한번 써봅시다. 기본적인 동글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동글 뭐야 설정을 다시 해야 되네. 동글로 연결을 하니까 이게 초계가 됐어요. 180도 됐던 게. 안녕 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반응 속도가
무선이랑 거의 다를 바 없는데요? 동굴 안 쓰고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는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게 사실 블루투스가 아닌 거 아닐까? 블루투스가 이 정도까지 반응 속도가 나온다고? 연결하는 방식은 불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블루투스 연결입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켭니다. 일단 이게 꽂혀 있으니까 이걸 빼고 설정하는 거를 꾹 누르면은 깜빡거린다. 여기서 블루투스를 추가를 하면은 추가됩니다. 근데 아까 동글이라는 건 확실히 다르죠. 지금 기기가 다른 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일단은 초기화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미묘하게 딜레이가 있는 느낌인데? 확실히 근데 동굴을 쓰는 거랑 아닌 거랑 딜레이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동굴을 꼈을 때는 유선이랑 진짜 차이가 못 느끼겠어요. 실제 사용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이제 버튼이 9개가 달려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은 버튼 개수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잘 쓸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지속작동시간 10시간. 당연히 펜은 배터리 뭐 따로 들어가는 펜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사용하는데 무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거는 얘 배터리만 그냥 충전을 시켜주면 된다.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할 때는 옆에 다른 데 뭐 꼽아두거나 이제 사용할 때가 되면 뽑아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띡 놓고 사용을 하면 된다. 아마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저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나 뭐 구성도라든지 컨텐츠 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XP펜 데코 LW 펜 타블렛이라는 제품 리뷰를 해봤고요. 그림하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괜찮은 제품인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림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일단은 잘 쓸 것 같습니다. 충전 데스크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꼬며 넣을 수 있는 걸 좀 찾아야겠네요. 이렇게 세워두면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면 이 공간 차지도 굉장히 적잖아요. USB-C 타입 이런 거 꽂아두는 독 같은 거 파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걸 개조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 회사에 파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좀 장난감 같긴 한데 나름 무게도 괜찮네.